추석 연휴 기간 전남 지역의 구조 활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자료를 보면 11일부터 16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 6일간 특별 경계 근무 결과 화재 18건, 구조 1,004건, 구급 1,29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화재는 5건, 구급은 1건이 줄어든 반면 구조 활동은 504건 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구조 활동이 증가한 것은 이른 추석에 벌집 제거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